죽어가는 계절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답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장소와 시간을 넘어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항상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건강할 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배경은 이러한데요.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인지 이것 갖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교회에 우리가 있는 교회에 우리가 생활하는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곳에 혹시라도 의자가 망가져 있거나 또는 책상이 망가져 있거나 또는 필요한 것들이 다 떨어져 있으면 그건 관리를 누가 해야 할까요? 맞아요. 그것은 아마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이 그 관리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책임이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마다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에 초가 떨어지고 그 성전에 낡아서 부서진 게 있다면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것은 바로 자신, 본인이 그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누가 더 대단한지 또는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 보다는 내가 누구 앞에 지금 있는지, 나라는 사람이 누구 앞에 지금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덜어는 한 달란트를 주셨고요, 덜어는 뭐 두 달란트, 덜어는 다섯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두 달란트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두 달란트 받았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다섯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내 것이 작게 느껴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나보다 많이 받은 사람들만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를 주시고 두 달란트를 주시고 다섯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할까요? 왜 나는 다섯 달란트를 받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맡기기에 가능한 사람, 그릇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통해서 양옆 사람들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옆 사람들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마음엔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저게 더 부러워, 이게 더 부러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또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아이폰 갖고 싶어. 뭐 이번에는 삼성폰 갖고 싶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우리 마음은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이 마음은 더럽혀지면 안 돼요.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럽힐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럽힙니다. 욕심,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요. 저희 마음속에 가득 차 넘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그렇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마음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 성전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전부 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거룩해야 된다고요. 그 거룩은요, 이 건물을 거룩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전이 거룩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거나 또는 뭐 지진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덮쳐서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은 그런 것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 마음에 있는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성전이 오늘 그 바울의 말씀처럼 거룩하여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또한주 동안 살아갈 때이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날 성전에 싸웠던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처럼 저희도 성전에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이 교회 안에서 저희가 정결해지게 거룩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주 동안 살아갑니다. 그한주 동안 주님, 저희 마음에 필요한 것들 성령님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가 회개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코로나 시기에 건강 책임져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퀴즈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퀴즈는요, 꼭 맞추셔서 이 정답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이것이 출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는 영상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수 있게, 참여하는 예배가 될수 있게 꼭이 미션 퀴즈를 참여하셔서 꼭 출석 체크를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이겁니다. 이 답은 두 글자고요. 성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래요. 이것은 정말 거룩하여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미션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션 퀴즈를 꼭 보내주셔서 출석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함께.